비거리를 뽑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바로 저항력입니다. 파크 골프에서의 저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면 저항과 두 번째로는 3대 3배 파크골프. 반갑습니다, 동호인 여러분. 3대 파크골프 김재규입니다. 오늘 배워볼 강좌는 세 번째 이야기, 비거리 편입니다. 많은 동호인 여러분들이 비거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힘을 주면 타구의 방향이 틀어지고 또 힘을 빼면 비거리가 나오지 않죠. 오늘은 비거리를 늘리는 스윙이 아니라 간단한 팁만으로도 비거리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본격적으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거리가 나오지 않는 원인부터 체크하고 가실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근육량 부족에서 오는 문제, 두 번째로는 스윙 숙련도 부족에서 오는 문제, 세 번째로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스윙을 잡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외부 환경에서 오는 문제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쉽게 비거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 환경에서 오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항력입니다. 클럽으로 공을 때려 타구가 뻗어나가면 그 뻗어나가는 시점부터 타구에는 저항이 생깁니다. 오래전부터 모든 스포츠에는 저항과 싸워왔습니다. 물살 저항을 줄여주는 수영복,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자전거와 쇼트트랙 선수의 스케이트. 그럼 파크골프에서는 어떠한 저항이 발생할까요? 하나는 지면 마찰에 의한 저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기 마찰에 의한 저항인데요. 지면 마찰에 의한 저항과 공기 마찰에 의한 저항 중 비거리를 줄이는 핵심 저항은 무엇일까요? 지면 마찰에 의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저기서 깔끔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심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됐어? 난 됐어? 됐다. 지면에 대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티샷 할 때의 티의 위치입니다. 티의 위치만 옮겨지더라도 비거리는 늘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티의 위치는 왼발 엄지발가락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티의 위치만 왼쪽으로 옮기면은 비거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로프트에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로프트 각도를 만들어 공을 띄우면 공이 채공하는 시간 동안에는 지면에 대한 마찰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거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티의 위치를 옮기더라도 비거리가 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변화된 티 위치에 따른 셋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셋업에서의 임팩트 포인트는 발과 발 사이에 존재합니다. 임팩트 포인트란 체가 일직선으로 밀고 나가는 이 짧은 구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 맞게 되면 체가 다치기 때문에 공은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구질을 후킹형 구질이라 합니다. 후킹. 일반적인 셋업에서의 임팩트 포인트 밖에 티가 위치해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후킹 구질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셋업하면 될까요? 오른발에 중심을 주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이러한 셋업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셋업하는 것만으로도 임팩트 포인트가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앞발이 고정되어 있고
뒷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중심 이동의 증거겠죠. 상체를 기울여 셋업했을 경우 대부분 동호인들은 중심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동작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동작에는 뒤에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체중 이동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업 시 뒷발에 체중이 있다 하더라도 임팩트 시에는 앞발로 체중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비거리는 늘게 될 것입니다. 이전 동작과는 달리 뒷발 뒤꿈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대로 된 체중 이동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어떠셨나요? 무리한 힘을 주지 않더라도 T의 위치만 살짝 옮겼는데도 비거리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한 비거리 욕심에 무리한 힘을 주어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케이. 잘 하고 있어? 이상으로 비거리 늘리기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대!